연통TV 구독자 여러분, 강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주제는요, 북한의 여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함께 가시죠. 보통 한국은 여름방학이 정말 길더라고요. 한 두 달 이상씩 되니까 자체 휴학 같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방학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보름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북한은 날씨가 막 그렇게까지 덥지 않잖아요. 제 고향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도에서 7도 정도인데요. 여름 휴가라기보다는 북한 사람이 그냥 소소하게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여름 휴가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모르거든요. 저도 친구들끼리 그냥 바다 놀러 가자, 공원 놀러 가자, 이거지, 여름 휴가 가자,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반 학교들에서는요, 14살 이상이 되면 농촌 동원을 가야 돼요. 가서 김도 메고 밥도 짓고 막 그러다 오는데, 이제 일반 학교 학생들은 그 짧은 방학 동안에 그 일하러 가야 되는 거죠. 휴가 저는 당연히 갔죠. 왜냐면 저희 집이 이제 동해바다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끼리 고기를 다 재워서 이제 공원이나 바다로 가까우니까, 어차피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이제 해서 이제 텐트도 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막 친구들끼리 갈 경우에는 남자애들이 나가서 조개나 이런 걸 잡아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죽도 써먹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얼마 전에 이거 알게 된 건데, 북한에 이색 여름 휴가가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양에 미링 항공 구락부가 있는데, 북한에서 이제 구락부를 하는 곳은요, 이제 클럽의 일본식 표현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센터라고 이렇게 편하게 부르잖아요. 이걸 저희는 북한에서 구락부라고 불렀는데, 여튼 이 센터가 제가 탈북하고 난 뒤에 이제 2016년도에 생겼더라고요. 무려 경비행기를 타고요, 평양 상공을 비행하는, 와, 초특급 아니에요? 저도 통일이 된다면 한번 평양 가서 이 경비행기만큼은 타보고 싶네요. 만경대 유의장은 이게 정말 유래가 깊은 게, 저희 엄마 때부터 있었어요. 해외 관광객들도 오면 여기 꼭 들르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오락기구랑 먹거리밖에 없어요. 수영장이나 이런 거 있는 건 아니고요. 북한 최초의 유의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북한에서 내세웠던 곳 중 하나입니다. 9살 때 아빠랑 평양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게 만경대까지 가는 거리가, 거기가 이제 그 개조전차가 다니는데 잘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아빠랑 진짜 걸어서 갔어요. 그 땡볕을. 아기 때는 즐거운 마음이잖아요. 그 놀이공원 가니까 딱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휴일이었어요. 와,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때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서 저는 만경대 유의장에 그 다시는 근처도 안 갔거든요. 근데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만경대 유의장을 아무래도 여름 휴가지로 많이 가족끼리 놀러오곤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놀이공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내려가긴 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의 이색 여름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올해 여름 휴가 어디로 정하셨나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딱 많이 없잖아요. 무슨 저번에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해운대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해수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 그냥 포기하시죠. 그냥 집에서 물 받아놓고 해수욕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올해 여름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주위에서 마스크 사용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